제발 방 청소부터 하세요. 우리에게는 멘토링 강의로 잘 알려진 조던 피터슨 교수는 전 하버드대 심리학 교수이고 학자 중 최다 유튜브 구독자를 가졌으며 진행하는 강연마다 매진을 기록하였습니다. 저서로는 질서 넘어와 12가지 인생의 법칙을 통해 늘 진지하게 방 청소부터 해라라고 말합니다. 이를 두고 엄마가 수천 번은 하던 소리다라며 비웃는 이들도 있지만 조던 피터슨 교수는 여전히 진지하게 방 청소부터 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런 실용적인 원칙을 심리학, 생물학, 철학, 종교 등을 근거로 풀어냅니다. 12가지 인생의 법칙은 전 세계적으로 200만 부가 팔리며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독일, 아마존에서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조던 피터슨 교수는 강연과 책을 통해 인생이 달라지려면 왜 방 청소가 필요한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저장 강박증에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거나 뇌에 어떠한 손상이 있거나 강박장애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집을 방문해보면 집안에 수십만 가지의 물건이 쌓여 있어요. 박스도 수백 개 있고요. 그중 하나를 열어보면 펜, 오래된 여권, 바늘, 돈, 동물 사체, 먼지 등 상상 이상의 것들이 발견됩니다. 이런 박스를 수백 개가 집안에 쌓여 있고 집안은 혼돈 그 자체이죠. 정리나 질서라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집만 이런 모습일까요? 아니면 그들 자체의 모습일까요? 이들 마음의 모습일까요? 여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즉 본인의 마음을 정리하고 싶다면 방 정리부터 하는 게 좋을 겁니다. 물론 정리하는 게 쉽다면 정리부터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더 구체적인 사람이라면 더 구체적인 것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침대 아래 청소를 먼저 하고 침구 정리를 하고 책상 서류 정리 등을 하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내가 정확히 뭘 정리하고 있는 건가? 나의 객관적인 세계를 정리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나의 경험과 존재의 영역을 정리하고 있는 건가? 칼 융이 이런 말을 했고 불교 교리에서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심리적 통합에서는 당신과 당신이 경험하는 것에 차이가 없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경험하는지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건데요. 어차피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이건 이의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의 형제와 오랜 불화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게 심리적인 문제일까요? 그의 문제일까요? 객관적인 세계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당신의 존재의 영역의 문제인가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발전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먼저 해볼게요. 왜 굳이 내가 발전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그래야 더 이상 바보같이 고통받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도 고통받지 않게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저 단순한 자기 개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아래 단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당신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되고 그것도 크게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치르게 되는 거죠. 누군가는 그래도 상관없다고 말을 하겠죠? 그런데 그 말은 거짓이에요. 사실 누구나 신경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느끼고 있으면 신경을 쓰게 되거든요. 부정적인 방식이어도 신경을 쓰게 됩니다. 엄청난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싫다고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어요. 고통이란 것은 안고 있는 것보다 존재하지 않았을 때 더 좋다 여겨지는 것 중 하나예요. 여기엔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가다듬으면서 내 주변의 불필요한 고통과 골칫거리를 줄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 자신을 가다듬는지 알아야겠죠? 먼저 이렇게 해보세요. 주변을 살피고 거슬리는 것이 있는지 찾아봅니다. 그리고 고칠 수 있는지 보고 고치세요. 지금 방에 있다면 바로 한번 해보세요. 침대에 걸터앉아서 생각해보세요. 일종의 명상을 하는 거죠. 만약에 10분을 투자해서 이 방을 더 좋게 만들려면 뭐를 하면 좋을지 생각해보세요.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성 있는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고쳐야 할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책상 위엔 널브러진 서류들이 거슬릴 수 있고 저걸 정리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컴퓨터 모니터 뒤에 6개월 넘게 치우지 않은 쓰레기가 있을 수도 있고 여기저기 먼지를 좀 털어내면 좋겠다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엉켜있는 케이블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내가 앉아있는 그 위치에서 시야를 조금만 넓혀보면 내가 고칠 수 있는 것들이 이것저것 눈에 보일 겁니다. 저에게 심리 상담을 받으러 오는 분들에게
쉽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이 방을 정리하라는 건데요. 그러면 이게 심리 상담이냐고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내 존재의 한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시작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시작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고칠 수 있는 무언가가 수리가 필요하다고 나에게 소리를 치고 있다면 고치세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수백 가지를 고치잖아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매일 반복하는 것을 고치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사소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를 하고 아침을 먹는 등 매일 반복하는 루틴이 있습니다. 이러한 루틴들이 여러분 인생의 50%는 차지할 겁니다.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일이기 때문에 큰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틀렸어요. 제대로 틀렸습니다. 매일 반복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들이에요. 계산만 조금 해보면 곧바로 알 수 있는 겁니다. 넓게 펼쳐진 자신의 영역에 있는 수백 가지 문제를 고쳐나갑니다. 이제 쓰레기도 현저히 줄었고 발에 밟히는 것들도 많이 치웠어요. 이제 정신과 감정을 다스리고 그 상태로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자기 자신을 조금 더 멀리 뻗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멀리 뻗어져 나가 있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할 거예요. 굉장히 재미있죠? 제가 방을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는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집에 돌아오면 앉아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30분 동안 청소하고 정리하면서 이 집을 더 좋게 만들어 볼 건데 뭘 해야 할까? 질문을 해야 돼요. 문제점들이 미친 듯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생각은 굉장히 신기한데요. 어떠한 것에 목표를 두면 물론 진정성 있는 목표가 되어야겠죠. 그 목표는 그대로 있는데 현실에 대한 초점이 바뀌게 되거든요. 애초에 문제점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표현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일로 정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임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정신과 감정을 다스려야 한다고 한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익숙해지면 꾸준하게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진정성 있는 목표를 가져야 해요. 그리고 그 목표가 정해지면 그 목표를 둘러싼 현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굉장히 이상한데 이건 사실이에요. 이 현상에 대한 가장 좋은 예시는 누구나 한 번씩 본 영상일 거예요. 검은 팀 사이에 농구공을 주고받고 있고 흰 팀도 농구공을 서로 주고받고 있는데 그동안 고릴라가 지나가는데 그 고릴라를 아무도 보지 못하는 거죠. 내가 목표하는 것만 보인다는 것에 제대로 된 예시죠? 한 가지에만 몰입을 해보고 그것을 통해 얻는 결과는 어떨지 생각해보세요. 동시에 또 다른 결론도 내릴 수 있어요. 어떠한 것을 목표하는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목표하는 대로 나의 현실 세계가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나의 현실이 부정적으로 형성되고 있다면 내가 올바른 것을 목표하고 있나?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의 문제를 잘못된 목표 설정 때문이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겪는 문제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몸이 아프거나 사고가 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들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는 마세요. 변수와 예외의 상황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나의 목표하는 바가 제대로 된 목표인지 확인하는 건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힘든 순간을 겨우 지나오면서 내가 터득한 비결 하나는 시간 단위를 아주 짧게 끊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하면 우선 내일만 생각하고 내일도 너무 걱정된다면 한 시간만 생각합니다. 한 시간도 생각할 수 없는 처지라면 10분, 5분, 아니 1분만 생각합니다. 사람은 상상 이상으로 강인합니다. 지금 눈앞에 놓인 문제를 마주할 용기만 낸다면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아주 사소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조던 피터슨 교수님의 12가지 인생의 법칙 책과 관련 영상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필자는 이번 영상을 접하면서 매일 반복되는 루틴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에 대하여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진정성 있는 목표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내가 항상 올바른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생각하면서 꾸준하게 행동한다면 인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